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동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랜드마크용 소나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뒷면에 보이시는 녀석인데 골프장의 그 클럽하우스의 그 랜드마크로 소나무 두 그루를 심었는데요. 물론 이제 산채목이고요. 가브리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감상을 해 보실까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골프장에 클럽하우스 주변에 가보시면 우리나라 명품 소나무들은 다 거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참 멋진 나무들을 많이들 심어 놓으시는데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8자 모양으로 벌려놨죠. 식재를 한 후에 양쪽으로 벌려서 8자를 만들어 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가브리형입니다. 가브리형이고, 근경은 약한 50점대, 50점대고요.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실까요? 스카이라인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위에 보시면 스카이라인을 정확하게 맞춰 놓으셨고, 전체적으로 균형미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8팔자 모양으로 균형을 잡았어요. 아주 그 산채목이라 그런지 곡이 자연이 만들어낸 곡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곡하고는 확연하게 틀리죠. 철사를 감아서도 아마 감아서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균형 감각이 살아 있어요. 균형미가. 균형을 정확하게 맞춰 놓으셨어요. 여기가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나오면 정면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곡이 들어간 부위까지 정확하게 맞췄어요. 어떻게? 물론 받침대를 놓기는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아주 멋진 가브리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상은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